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로 한진해운 광양사무소가 1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광양항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한이 5년 연장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순천만 랜드 조성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논란도 예상되지만 순천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여소야대 3당 체제인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상생과 협치가 강조되면서 호남의 정치적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